여러분이 최소 지금보다 두 배, 많게는 10배 이상 더벌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들을 보면서 집에서 돈 버는 방법들을 익히셨을 겁니다. 과연 이 방법들로 본업만큼이나 벌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본업 아닌 부업만으로 월급만큼 벌수 있도록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앱테크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들은 그대로 하시되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능력도 더 커나갈 겁니다. 기존 앱테크들의 경우에는 어플을 설치하고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보상으로 포인트나 코인을 받는데요. 하루에 많아야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벌고 계실 겁니다. 하루 만원 벌었다고 해도 1개월이면 30만 원밖에 되질 않죠. 핸드폰을 몇 개씩 사용하면서 시간마다 터치하고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앱테크를 개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고 있는 거죠. 광고 시청 시간 말입니다. 하루 3, 4시간씩 터치하고 있는데 시간당 1만 원을 못 번다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악플도 많이 다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최소 지금보다 두 배, 많게는 10배 이상 더벌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앱테크들은 추천인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그 앱테크를 설치하고 가입하면 나에게도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죠. 얼마 전 저는 모두닥이라는 어플을 소개하고 영상 설명란에 저의 모두닥 공유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리뷰를 남기면 한 개당 700포인트를 주는데 저는 9개 리뷰만 남겼을 뿐인데 현재 98,300포인트가 쌓였습니다. 1만 포인트 정도만 신규 가입 축하와 리뷰를 남겨서 받은 거고 9만 포인트 정도는 전부 다 친구 초대로 받은 겁니다. 어플에서 주는 미션 수행 중에 가장 큰 보상은 친구 초대입니다. 추천인 제도를 활용하면 본래 받을 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만 보더라도 미션 수행만 했을 때보다 8배에서 9배 더 많은 포인트를 친구 추가로 받았다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추천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포인트를 버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아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추천인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 콘텐츠로 인해서 많은 친구가 가입했습니다.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남긴 모두닥 관련 콘텐츠를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겁니다. 60명이나 가입을 한 거죠. 여러분도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글솜씨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쉽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글은 잘쓸수 있습니다. 첫째, 베껴 쓰세요. 다른 사람들의 글을 베껴 쓰세요.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쓰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줄의 문장도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딴 사람의 글을 베껴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쓰면 똑같이 쓰는 게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주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앱테크를 여러분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써나가 보세요. 노트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도 늘어가고 아이디어 걱정도 없으실 겁니다. 혹 베껴 썼다고 저작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제 영상을 보고 베끼세요.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걸고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쓴 대본을 너무 그대로만 베끼지 마세요. 네이버 알고리즘에 유사 문서로 걸리면 여러분의 블로그 점수가 깎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짧게 쓰세요. 줄바꿈을 많이 하시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한 문장 한 문장도 짧게 써지실 거고요. 저는 글을 간결하게 씁니다. 최대한 한 문장 한 문장을 잘게 나눕니다. 최대한 잘게 쪼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다 보면 글쓰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쓰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글 쓰는 게 쉬워지고 두 번째는 읽는 사람도 편하다는 거예요. 활자라는 게 생기고 책이 만들어졌을 때 책이라는 것에 글을 쓰고 읽기 편하도록 우리는 글쓰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으로 글을 보지 않죠.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봅니다. 여러분이 줄바꿈을 자주 하고 문장을 짧게 쓰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편하게 읽을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짧게 쓰세요. 세 번째, 매일 쓰세요. 어설프더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쓰세요. 기록은 여러분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제가
동안 운영해왔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할 게 없어서 블로그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안 되고 글 실력도 없었는데 매일같이 썼어요. 앞서 말씀드린 쉽게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적용해서 말이죠. 2년 동안 거의 매일 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글을 쓰는 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탕이 되니까 유튜브도 쉽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쓴 글을 읽는 걸 찍어서 영상으로 만든 걸 올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두 배 더 버는 방법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마드 크리스 TV에서 소개한 앱테크들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블로그에 앱테크 방법을 정리하고 추천인 링크나 아이디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를 좀 아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블로그에 외부 링크나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저품질 걸리는데요. 외부 링크를 남겨도 추천이라는 단어를 써도 저품질 걸리지 않고 쓰는 방법, 그리고 블로그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드렸으니 고정 댓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무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셔서 월 200만원 이상 버는 노마드 크리스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